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영공.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하트 뿅뿅 날려주시고요. What day is it today? 그쵸? It's Tuesday. Tuesday로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TUESDAY. 이 단어로 만들어진 글 한번 같이 보실까요? T. Today is just another day. 오늘은요, 그냥 another day, 또 다른 하루예요. unless 같은 경우에는 if not이랑 같아요. 그래서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뭐가 아닐까요? 당신이 decide, 결정합니다. 이 Tuesday를 extraordinary, 좀 특별하게, 좀 비범하게 만들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오늘은 그냥 또 다른 날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돼요? Make today extraordinary. 좀 특별하게 만들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so set your goals. 목표를 정하시고요.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오늘을 awesome. 오늘 하루를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또뭐 하세요? Make yourself proud. 당신 자신이 자랑스러워 할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글귀를 봤어요. 다시 한번더 가보도록 할게요. Today is just another day unless you decide to make it extraordinary. So, set your goals, do your best to make today awesome and to make yourself proud.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Today is just another day unless you decide to make it extraordinary. So, set your goals, do your best to make today awesome and to make yourself proud. 여러분 혼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쵸. Tuesday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아유, 너무 멋진 글이 탄생됐습니다. 오늘 하루, why don't we make today extraordinary? 그쵸. 오늘 하루, 특별하게 한번 보내볼까요? Why don't we make today awesome? And why don't we make yourself proud? 오늘 하루 멋지게 한번 보내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넌 잘할 거야. 그렇죠. 또! 또! 세개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씩 갑니다. Go! You will do great! 그렇죠. 그리고요. You've got this. 또! You got this. Have got that. 가보도록 할게요. Go. You've got that in the bag. 그리고 got this로 갑니다. Go. You got this in the bag. 자, 오늘의 픽은? 그쵸. 매번 you will do great. You've got this. You got this로 계속 연습을 하셨다면 오늘은 Hey, you've got that in the bag. 요거 어떠신가요? 또는 you got this in the bag. 계속 연습했던 거 말고 또 다른 표현 오늘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거울 보실 때마다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홍캉스, 직캉스, 호캉스. 그렇죠. 스테이케이션. 자, 오늘은 쭉쭉 가보도록 할게요. 그는 조지와 프레드와 함께 집캉스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좋은 장소에서 호캉스 할 자격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나는 집캉스, 홈캉스를 보내고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조지와 프레드와 함께 집캉스를 보내고 있어요. having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Go. He's having a staycation with George and Fred. 이제 taking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He's taking a staycation with George and Fred. 자, 그들은 자격이 있어요. staycation 할 좋은 장소에서. Go. They deserve a staycation in the good place. 자, 나는 집캉스, 홈캉스를 보내고 있어요. 뭐라고요? I'm on staycation. Excellent. 잘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아유, 너무 감정을 못 숨겨. 그쵸? 요 말이, 난 숨기는 거 없어. 이거랑 똑같았어요. 그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속을 도무지 모르겠어. 영어로. 요 파트는 쉬워요. 그쵸? Open mouth, close book만 아시면 돼요. 자, 한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너는 감정을 못 숨겨. 영어로. 그쵸? You are an open book. 나는 숨기는 거 없어. 뭐죠? I'm an open book. 그쵸. 여러분
주위에 아유 속을 도통 모르겠는 사람, 그 사람 이름 넣어서 가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철이다. 그러면 철이 is라고 하시면 돼요. 사람 이름 넣어서 갑니다. Go. 잘하셨어요. 저는 철이 is a close book.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자, 위즈의 본전이지? 표현 3개 배웠었습니다. Go. 그렇죠. 그리고 또 잃을 게 없어요? 아유, 묻는다고 손해볼 건 없지. 묻는다고 해댈 건 없어. 잘하셨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갑니다. Go. Here goes nothing.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 가도록 할게요. Go. Nothing to lose. 그렇죠. 한다고, 시도한다고 해로울 건 없잖아. Go. No harm in trying. 그렇죠. 묻는다고 해로울 건 없잖아. No harm in asking.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 노잼이에요. 그저 표현 두개 배웠었어요. 예, 네, 그리고 아, 지루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 잘하셨습니다. 자,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뭔가가 지루해요. 뭐죠? Boring. 그리고 아, snooze fast. 그쵸? 내가 지루하다? Bored. 잘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지루해서 미칠 것 같아. 뭐라고요? I was bored out of my mind. 한번 더. I was bored out of my min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늦잠 잤어요. 표현 두 개. 그쵸? 과거형으로 가셔야 돼요. 나는 늦잠을 잤어요. 그쵸? Overslept 또는 I slept in. 각각 두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Go. I overslept. 한번 더. I overslept. 그리고요, go, I slept in. 한번 더, I slept in. 잠이 너무 부족해요? 나 늦잠 좀 자게 해주세요. 요거 두번 가보도록 할게요. Go, I'm so sleep deprived. Let me sleep in. 한번 더, I'm so sleep deprived. Let me sleep in. 아마 요 표현 많이 많이 쓰실 거예요. 그쵸? 우리 잠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꾸 자꾸 써주세요. 그리고요, 내가 이거 다 먹어도 돼? 나 이거 다 마셔도 돼? 나 이거 다 가져도 돼? 그쵸. Can I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이거 다 먹어도 돼요? Can I eat it all? Can I have it all? 그쵸. 나 이거 다 마셔도 돼요? 뭐라고요? Can I drink it all? 나 이거 다 가져도 돼요? Can I have it all? 이렇게 쓴다라는 거, don't forget. 잊지 마십시오. 자, 무리하지 마. 그쵸? 요거 우리 몇개 공부했었어요? 그쵸? 어제까지 네 개인가? 계속 복습을 했었어요. 자, 갑니다. 가볼까요? 자, go! 또! 또! 마지막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두 번씩 갑니다. go! Don't overdo it. 한번 더. Don't overdo it. 그쵸? 하는데 너무 오버해서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don't strain yourself. 한번 더, don't strain yourself. 쉬엄쉬엄 하세요. 뭐죠? Go easy on yourself. 한번 더, go easy on yourself.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어요. 너무 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Don't push yourself too hard. 한번 더, don't push yourself too hard. 오늘은 마지막까지 갑니다. 씹을 수 있을 만큼만 딱 바이타라는 거예요. 그쵸?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딱 하세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두번 갑니다. Go.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한번 더.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Go. Don't overdo it. 그리고요. Don't strain yourself. 그리고 go easy on yourself. 그리고요. Don't push yourself too hard. 마지막으로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오늘은 요거죠. 자꾸자꾸 쓰십시오.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그리고 don't 대신에 뭐다? You shouldn't 사용해도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Hey, you should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나 자신한테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I shouldn't bite off more than I can chew.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하자. 너무 무리하지 말자. 이렇게 자꾸 되뇌이십시오. 그러면서 넌 잘할 거야. Hey, you got this. Yeah. Don't bite off more than I can chew. Okay? Yeah. You got this.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자꾸 쓰세요. 자, 이것저것 조금씩 다 먹어봐. 그죠? 영어로?
그렇죠? 이것저것 조금씩 다 먹어봐. 한번 먹어보다, 시도하다라는 거죠. 맛봐보세요 할 때는 try. 이것저것 다 먹어봐. 다 먹어 할 때는 그냥 have, eat 쓰시면 돼요. 맛보다 할 때는 try. 그쵸? 이것저것 다 먹어 할 때는 have, eat 쓰시면 돼요. 자녀분한테 hey, you should eat a bit of everything. 이것저것 골고루 조금씩 다 먹어야 돼. 알았지? 이렇게. 만약 맛보다, 그럴 때는 try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요, 요걸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야, 너 이것저것 조금씩 다 했잖아. 여기서는 이제는, 나 이것저것 조금씩 다 했어. 나안 놀았거든? 자, 나안 놀았거든. 나 이것저것 조금씩 다 했거든? 자, 영어로 뭐죠? I did a bit of everything. 한번 더. 나는 했어요. 이것저것 조금씩. 한번더 갑니다. 그럼, I did a bit of everything.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안 놀았거든? 나 이것저것 조금씩 다 했거든. I did a bit of everything.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요. 자, 친추. 친구 끊기, 마팔, 차단. 어이구, 이것도 양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거 3월 31일까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내 거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친추. 그러죠. 한 번씩 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riend someone on. 그쵸. 그 다음에 뭐, Facebook, Twitter, 이런 소셜미디어를 언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dd. 친구를 끊어요? Unfriend. 마팔합니다. Follow back. 그쵸. 차단합니다. Ghost. 자꾸 연락을 씹어요. 연락이 두절이 돼요. 그때는 ghost를 쓰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 페이스북에 친구 추가할게. 자, 내가 너를 페이스북에 친구 추가할게. 그리고 나 페이스북에 친구 추가해줘. 그쵸? 너나 친구 끊었어?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었나? 그쵸? 자, 인스타그램에서 글을 마팔했어. 그쵸? Follow back 쓰시면 돼요. 나 글을 차단했어. 야, 나 차단당했어. 차단당하다니까 요거 다 가보도록 할게요. 뭐야, 그녀가 나 차단했어? 그렇죠. 나는 아무도 차단한 적이 없어. 잘하셨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너를 페이스북에 친구 추가할게. 뭐라고요? I'll friend you on Facebook. 그렇죠.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다가 카카오톡 넣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Go. I'll friend you on 카카오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야, 나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해줘. 뭐라고요? Add me on 카카오톡. 한번 더. Add me on 카카오톡. 그쵸? 야, 너나 친구 끊었어? 각각 두 번씩 갑니다. Go. You unfriended me. 한번 더. You unfriended me. 그리고요. Did you just unfriend me? 한번 더. Did you just unfriend me? 자, 마팔했습니다. Go. I follow him back on Instagram. 한번 더. I follow him back on Instagram. 그래서 follow someone back 쓰시면 아, 마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차단까지 갑니다, 오늘. 나는 그를 차단했어요. I blocked him. 그렇죠? 연락을 두절한 거예요. 그렇죠? 연락을 두절해서 이제 차단까지. 그래서 I ghosted him. 이렇게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연락이 씹혀지고 그다음에 연락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럴 때는 ghost를 쓴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ghosted him. 나그 사람 연락 계속 씹고 그렇죠. 연락을 안 해요. I ghosted hi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완전히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I blocked him. 이렇게 된다라는 거 don't forget 잊지 마시고요. 야, 너 차단당했어. 뭐죠? You are ghosted. Hey, you are blocke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걔가 나 차단했어? What? She blocked me? 한번 더. What? She blocked me? 그리고 나는 아무도 차단한 적 없어. I've never blocked anybody. 자, 오늘은요. 인스타그램에서 글을 마팔했어. 요거만 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내 거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차단당했어가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팔했어. 요거 오늘 머릿속에 다시 한번더 넣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I follow him back on Instagram. 이게 마팔하다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지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유,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 하나하나 쳐내는데도 계속 일이 있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영어로? 그렇죠. 한 단어로 끝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explode. 폭발하다예요. explode. explode. 자, 그렇다면 이 단어를 이용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영어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explode 말고 우리 복습했었어요. My brain is fried. 이 표현도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갑니다. 내 뇌가 터질 것 같아요. 뭐라고요? My brain's gonna explode. 한번 더. My brain's gonna explode. 잘하셨어요. 그리고 내 머리가 비동사 쓰고 about 막 뭐뭐 하려고 합니다. 터지려고 합니다. stress로 여기까지. Ready? 갑니다. Go. My head is about to explode from stress. 한번 더. My head is about to explode from stres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못 먹겠어요. 요거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I'm stuffed. I can't eat another bite. 그리고 요거 두개 연결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Go. I'm going to explode. I can't eat another bite. 그렇죠. 한 번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 stuffed. I can't eat another bite. Go. I'm stuffed. I can't eat another bite. 자, 그리고요. 요거 두개 연결해서 한번더 갑니다. Go. I'm going to explode. I can't eat another bite. 그렇죠. 식사 후에 배가 터질 것 같지 않더라도 쓰세요. Oh, I'm stuffed. I can't eat another bite. Oh, I'm going to explode. I can't eat another bite. 이런 식으로 자꾸 쓰셔야 돼요. 그래야 안 까먹어요. 자, 그리고 뭔가 일을 했다, 뭔가 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h, my brain is fried. My brain is gonna explode. Oh my gosh, my head is about to explode. 이런 식으로 자꾸 쓰십시오. 자, 오늘은요. 두둥! 진품! 오, 대박! 헉, 쩌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이 한 단어로 퉁칠 수 있어요. 그렇죠? 완전 다른 뜻이잖아요. 진품, 진짜라는 거잖아요. 오, 대박, 쩔어. 좋다라는 거고, 정말로? Really? 이 말인데, 이 뜻이 다한 단어로 퉁쳐진다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 legit.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legit, 아마 대부분 이제 뭐 진품, 대박, 너무 멋져. 이런 의미로 많이 아셨을 텐데요. 정말로, really라는 의미로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왔어요, 오늘.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legit, legit, legit. 이 단어가 legitimate. 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원래는 real, genuine, 진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llegit 이란 단어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진짜 진짜 좋아. 그리고 이거 진짜야. 진품이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로 really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나 너무 무서웠잖아. I was really scared라고 하잖아요. 요 자리에 legit을 써요. I was legit scared. 이런 식으로 해서 really 대신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우리도 써볼까요, 오늘부터? 그쵸? 그래서 요 단어가 멋진 단어예요. 자,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와, 대박! 멋진데? 할때 우리 12월 5일 날, sick이라는 단어를 배웠었어요. 어이씨, 야, 너좀 멋진데? Hey, you are sick. 그쵸? 그리고 어떤 무언가를 봤어요. 너무 멋져. 와우, sick. 요렇게 많이 쓰거든요. 요거처럼 똑같이 어떻게, 와우, legit. Hey, legit.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정품이에요. 영어로? 그쵸. Diamonds are real. 정품이에요.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요때 뭐다? legit. 정말로 화난 것처럼 보여요. legit. 정말로 재밌었어요. legit. 정말로 천재예요. legit. 이렇게 많이 쓰여요. 부사로 굉장히 많이 써요. really라는 의미로. 그래서 만약 진품, 대박, 어우, 너무 멋진데? awesome한데? 이런 의미로 legit을 알고 계셨다면 오늘은 really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라는 거 하나 더 접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멋진데? 뭐죠? Wow, legit. 나좀 멋진데? 뭐요? I'm legit. 오, 너 멋진데? You're legit. 야, 걔좀 멋진데? He's legit. She's legit. 그쵸? 오, 이거 멋진데? It's legit. 그쵸? 멋져 보여요 할 때는 seem이라는 동사 아니면 look이라는 동사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 똑같이 어떻게 돼요? 나좀 멋져 보이지 않아? Hey, I look legit. 그쵸? 야, 너 오늘 좀 멋져 보이는데? Hey, you look legit. 또는 he seems legit.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자, 거울 한번 보세요. 나 오늘 좀 멋진데? 뭐예요? I am legit. 또는 멋져 보여요? Hey, I look legit. Yank. 이런 식으로 설명,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정품이에요. 할 때, real 대신에 뭐다? Diamonds are legit. 이렇게 쓰여요. 그리고요, 그녀는 정말로 화난 것처럼 보여요. 그녀는 seems, 보여요. 원래는 really upset,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really 자리에 legit을 넣어요. 그래서, wow, she seems legit upset. 정말로 화난 것처럼 보여. She seems legit upset. 그리고 정말로 재밌었어. That was really fu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뭐다? Legit. That was legit fun. 한번 더. That was legit fun. 그는 정말로 천재예요. He's really genius. Really 대신에 he's a legit genius.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래서 부사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I was legit horrified. I was legit scared.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우리 많이 많이 써봐야 되겠죠? 자, 같이 두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멋진데? 뭐라고요? Legit. 그쵸? 나좀 멋진데? 뭐라고요? I'm legit. 한번 더. I'm legit. 그쵸? 그는 멋져 보여요. Go. He looks legit. 한번 더. He looks legit. 다이아몬드가 정품이에요. 두번 갑니다. Go. Diamonds are legit. 한번 더. Diamonds are legit. 자, 그리고요. 그녀는 정말로 화난 것 같이 보여. 두번 갑니다. Go. She seems legit upset. 한번 더. She seems legit upset. 정말로 재밌었어. 두번 갑니다. Go. That was legit fun. 한번 더. That was legit fun. 그는 정말로 천재야. Go. He's a legit genius. 한번 더. He's a legit genius.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 don't forget 잊지 마시고 자꾸자꾸 쓰십시오. 자, 제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m legit. I'm legit. I'm legit. See, he's legit. Yeah, he would. See, he's legit. Yeah, he would. See, he's legit. Yeah, he would. He's legit. He's legit. He's legit. You're legit now. You're legit now. You're legit now. Who determines if diamonds are legit? Who determines if diamonds are legit? Who determines if diamonds are legit? She seems legit upset. She seems legit upset. She seems legit upset. Now that was legit fun. Now that was legit fun. Now that was legit fun. He's a legit genius. He's a legit genius. He's a legit genius. 그쵸. 굉장히 많이 쓰이죠. Really라는 의미로, That was legit fun. He's a legit genius.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 우리도 많이 써요. 자, 그렇다면 이제 케이크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어플에서요, legit 요거를 딱 쳐보시면 요렇게 네 개가 나와요. 전부 다 형용사로밖에 안 쓰였었어요. Awesome, really good. 이런 의미로만 쓰였어요. 정말로 이제 부사로는 사용이 안 되어져 있어요. 안타깝게. 그러나 이게 또 어디예요? 자, 그래서 looks legit. It looks legit. These are legit. This is legit. 그쵸? 하나는 진품이에요. 멋져 보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품 하나. 그 다음에 멋지네요 하나. 여러분, 하나씩 고르셔가지고요. 요번에는 두 개. 두개 고르셔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발음은 똑같더라도 의미가 다르니까. 그쵸? 자, 말하기 A레벨 도전해 보시고요. B상 점수를 받으신 후에 달력에 스마일 표시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Tuesday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 Tuesday를 이용해서 만든 글 같이 읽었었어요. 그쵸? Do your best to make today awesome and to make yourself proud. 그쵸? What do we make today extraordinary? 그쵸? 오늘 즐겁게 보내시고요. 화장실에서 영공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